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혼다 CR-V 구형 차량 속에 숨어있는 여러가지 다양하고 진기한 물건들이, 이 안에 굉장히 쓰레기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눈요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06년 혼다 CR-V 2륜 차량입니다. 여러분 이 차량이 말입니다, 저는 이 차량이 4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량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의 정체는 2륜 차량이었습니다. 못 팔고 있어요.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가 않습니다. 악성 재고 또는 마이너스가 뜰 것 같은 그런 느낌. 야, 큰일 났다. 이 애물단지를 어디다 처리하면 좋을까? 큰일 났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양이 제가 지금까지 사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차량들에 비해서 막 흉측하거나 부식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팔리긴 팔릴 건데, 아, 굉장히 심히 괴로워요, 지금. 이런데 이렇게 부식도 좀 산 게 있고요. 여기 어떤 거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콕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을 열어서 본격적으로 저와 이 혼다 CR-V 차량의 내부를 염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연구와 동시에 이 띠디딕 귀를 쓰라리게 만드는 이 띠디딕 키를 좀 뽑아버리도록 할게요. 이 키를 뽑지 않으면 이 계속 띠디딕 소리가 저희 귀를 굉장히 쓰라리게 할 거라고요. 야, 이게 안 뽑히냐? 자, 요런 식으로. 아우, 야, 더럽다. 이 첫 만남서부터 이거는 무슨 재털이냐?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차주분이 손에 닿는 곳곳이 모두 재털이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워, 정말 더러워. 이게 뭐냐, 이게 냄새가. 이게 또 제대로 숙성돼가지고 냄새가 아주 고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곳은 그냥 재털이에요. 저는 무슨 사제로 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재털이를 붙여놓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이게 차야. 차. 이게 차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암레스트 같은 거 그런 건데, 이 부분을 그냥 재털이화 시켰습니다. 아, 살다. 진짜 이 웃음도 안 나오네요. 야, 이 뭐냐, 이게. 지금 이해하는 말입니다. 이 담배 악취가 코를 찔러요. 야, 이 마스크를 썼는데도 이 담뱃절인 애가 곳곳에서 요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천장 같은 것도, 지금 이 천장 부분도 그냥 시커매가지고 아니냐? 이건 원래 이런 색인가? 아, 이건 원래 이런 색이네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경악을 금치 못할 이런 컨디션의 차량을 보게 되네요. 와, 담배가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데서부터 보게 되면 다 담뱃지야. 그냥 이 아저씨는, 와, 이거 다 보이시죠? 이게 다 담뱃지야. 이런 데 다 담뱃지야. 와, 진짜 심각하다. 이건 무슨 모르겠어요. 이거 또 담뱃지 같은데, 이런 데 담배꽁초 있고 뭐 또 이런 데 뭐 있나? 와, 여기 무슨 내비게이션 있고요. 뭐 저기 알약 비슷한 거 있고 뭐 또 이런 데 뭐 있나? 아, 야, 이 안에도 담배꽁초가. 야, 대단하다 진짜. 아니, 이 안에도 담배꽁초가 있어. 이건 뭐 그냥 살아있는 너 흡연 자동차냐? 아,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긴 한데, 아, 이게 되게 소름이 돋아요 지금. 아, 너무 더러워가지고 차가. 지금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아, 친구야, 왜 너 거기 있는 거냐? 너 그 밖에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담배 피면? 심지어 이제 계기판 위에도 이렇게 담뱃재가 떨어져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진짜. 아니, 아저씨, 왜 차량을 이렇게 운전한 거예요? 자, 뒤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이 차를 구경하세요. 저는 이 쓰레기를 좀 구경해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앞에보단 뒤는 깨끗하네요. 이거 뭐지? 알 수 없는 무슨 빨판 같은 게 하나 들어있고요. 군데군데 앞에 부분보다는 비교적 양호한데, 야,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아, 저 밑에 보이세요? 다 쟤야. 왜 쟤를 왜 차량 아니다 저렇게 떨어놓은 거야, 아저씨. 아, 여기는 자신의 수염을 까까까까에 또 수염 제거 장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운전석보다는 비교적 깔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건 또 뭐냐, 이건? 이 뭐죠, 이게? 이거 안전벨트 아니야? 이야, 안전 따위를 개나 줘버려라 이겁니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안전벨트를 잘라놨어요. 이게 보통 이제 저런 식으로 뒷좌석에 혹은 동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저런 식으로 안전벨트가 달려있는데, 이분은 과감하게 잘라내버렸네. 이야, 대단한데. 야, 역시 하늘을 보면 둘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은 범상치가 않은 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정신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CR-V라고 적혀있고요. 트렁크가 살짝 열리네. 아, 야, 또 감성을 위해서 이분께서, 잠시만요. 사람과 사람, 가톨릭대학교. 오이? 갑자기 이런 차에서 가톨릭 계열의 차가 나오니까 짐이 당황스러운데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람과 사람, 그리고 시내가에 심은 나무. 이거 시내가에 심은 담배 아닙니까? 자, 일단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 야, 그리고 사김의 기도. 김영봉 작가님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야, 이게 이상한데? 매일 성경? 점점 이상해지는데?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본 여러 가지 다양한 책자를 봤을 때 이분께서는 아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왜 그런 종교를 가진 입장에서 그런 분이 왜 차량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지,
아, 저는 심히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주순 거 아닌가요, 저 책? 주소서 여기다 넣는 거 아닌가? 자, 일단 조수석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삐용! 이동을 했고요. 조수석으로 운전석과 틀리게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수석은 운전석보다 더 상태가 좋지 않을까요? 자,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을 열고요. 조수석을 보게 되면 아니야! 조수석이 운전석보다 더 더러워. 자, 이게 뭐냐? 자, 일단은 먹다 남은 음료수. 재떨이에다 넣었고요. 아니, 이게 뭐야? 다시 한번 봐도 이분은 차량을 너무 확대했어요. 이 차량 자체에다 재터리를 만들어 놓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 자, 내비게이션 아이나비고요. 자, 이쪽에다 좀 두드러보겠습니다. 자, 혼다 매뉴얼 이런 것들은 이 안에다 좀 넣고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은혜의 영성으로 사. 아, 이상해. 아무래도 이상해. 아니, 은혜의 영성으로 사시는 분이 왜 차량을 재터리로 만들어 놨는지 저는 도통 알 수가 없네요. 자, 혼다 각종 좀 쓰레기를 팔기 위해서는 일단 쓰레기를 좀 엄폐를 해야 돼. 이게 다 뭐야? 아이고, 징그러워. 아저씨, 담배를 많이 피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빨이. 그러니까 얼른 담배 좀 끊으세요, 여러분들. 저도 담배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끔씩 저에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준규님은 담배 안 태우시나요?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헤비 스모커였어요. 한국말로 하면 꼴초, 개꼴초. 아, 걔는 안 들은 걸로. 자, 꼴초였습니다. 근데 건강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딸을 위해서 저는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방에 이렇게 껴안아 줘야 되는데 밖에 나와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이 냄새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딸에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란 소리로서 어쩔 수 없이 끊은 거야. 끊은 건 아니지, 안 피는 거지. 나는 하루에 1억씩 벌면 그때 다시 담배 필 거야. 과연 그런 날이 올까?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담배를 다시는 못 필 것 같아요. 이런 젠장한. 그리고 군데군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도, 야 잠깐만, 바닥에도, 아이 참, 바닥에, 야 친구야 좀 한번 받쳐주면 안 되겠네. 바닥에도 이런 식으로 각종 쓰레기가 즐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야, 신분증 여기 나와 있냐? 잠깐만요. 신분증이다. 자, 일단 여기 올려놓고요. 이 뭐야? 아니, 아저씨! 이거는 뭐예요? 이거 왜 남의 목청에서 이걸 세변 거야? 아니, 85번이 이거를 가져오면 어떡해? 자, 이거 빨리 가서 좀 돌려주세요. 이 뭐예요, 이게? 자, 밑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꽁초. 그렇죠? 이분에게 기본 옵션은 담배꽁초. 그렇죠? 여기도 시트도 담배꽁초. 야, 담배꽁초. 여기도 담배꽁초. 담배꽁초가 진짜 없는 곳이 없다. 와우, 지저분하다. 근데 이게 차가 굉장히 괘씸한 것 말입니다. 이렇게 담배꽁초가 나오는 그 와중에서도 괘씸하게 동전 한 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괘씸한 차를 봤나. 저는 오히려 이 차주분이 차량을 더럽게 써서 괘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동전 한 입이 안 나오는 이 상황이 굉장히 괘씸하고 못됩니다. 야, 어떻게 동전 한 입이 안 나오지? 자, 일단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이 차량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동전 냄새가 안 나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지. 자, 우리 뒤에는 봤나요? 봤지? 뭐 이제 또 볼 데 없나? 저기 또 이래. 저기가 보이래.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자,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있잖아요, 방금 이 미지 공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 그 공간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설레요. 지금 우리가 찾지 못했던 미지 신비 공간 두 군데가 있어요. 이런데 동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자, 그렇다면 이 더러운 거는 저기다 잠깐 버리고, 자, 여기를 열면, 야, 스카이 주유소 쿠폰 2포인트짜리. 기대가 너무 컸어. 이게 뭐야, 이게. 버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아직 낙담하긴 이릅니다. 자, 두 번째 공간. 이 안에. 근데 희한하게 이게 아무런 기대감이 안 생겨요, 지금. 저 안에 담배꽁초 아니면 쓰레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의 개코가 일반적으로 제 코가 좀 약간 동전 개코예요. 그래서 이제 동전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데 이 차량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동전 냄새가 나지 않아요. 역시 저 부분도 사실 전혀 기대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봐. 이거 뭐 쓰레기 뭐 이게. 이거 봐. 이거 봐. 동전 냄새가 나질 않는다고. 역시 나이코는 동전 개코야.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땠나요? 아, 그 와중에 여기 또 담배재가 또 있네요. 와,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눈을 너무 오염시킨 것 같아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니, 걸려도 또 이렇게 걸리냐? 차량의 외관 상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차량은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판매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젠장한. 우리에게 시간은 많아요. 언제든지 이 차량 제가 관찰해 볼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하여 기회가 된다면 이 차량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과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 그리고 가급적 긍정적인 언어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기쁨을 느끼는 구독자
시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저를 널리 알려주세요. 저는 언제나 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항상 긍정적이고 부자이길 기원하는 여러분들의 긍정의 수호자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